심하게 밝네. 지금 마을 남서쪽, 아까 처음처럼 차량이랑 보병들이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. 먼저 A10들이 기총이랑 로켓으로 차량 위주로 잡아주시는 걸로. 네. IR 스파크. 바로 진입하시면 돼요. 네, 컴퓨터 스파크. 왜 저게 맞지? 어이씨, 캘리브레이션 잘못됐네요. 와, 페어시스님 바로 진입. 그리고 저 차량들이 잡히면 바로 덱스터님 들어가서 보병 처리해 주세요. 뭐야, 왜안 나가? 뭐야? 기총도 없나요? 뭐지? 아, 됐는데. 왜안 나가지? 럭키님, 재신이. 아, 맛이 간거 같습니다. 나 XX. 오씨. 쟤네 그냥 트럭인 건가요? 트럭하고 그 조금 좀 약한 무장 차량 하나 있어요. 센 거. M11인가? 뭐 MBL로 됐습니다. 잘 맞추네요, 쟤. 고장나서 기총이 안 나가는 경우도 처음이네. 차를 잡아야 되는데, 카미가즈라도 해야 돼. 저 차량만 잡으면 거의 끝나거든요. 카피. 막기를 바래야 되는데 지금. 오케이. 근데 트럭 파괴됐고 차량 무장 차량이 남았어요. 근데 아, 터졌다. 데스님 혹시 저거 잡을 수 있나요? 시도해 보겠습니다. 저는 엔진이 나갔네요. 되게 세다. 예, 저는 추락했습니다.
과연 데미지가 막 4%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는 게. 그러면은 그냥 저희 다 보병만 최대한 잡아주세요. 이 퍼센트로 아니다. 저걸 잡아야 되는데. 웨이트는 다시 이렇게 해야 되나요? 아니면 관전할까요? 아니 그냥 관전하세요 어차피. 아 네네. 저는 어차피 지금 잡을 방법이 없으니까. 오. 빨리 40mm를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휴이도. 아 원래 달려요? 거의 무장 보니까 40mm 유턴 닿는 게 있더라고요. 어차피 추가 미션인가 제거하고. 어 부서졌다. 야 휴이가 활약 멍청하네요. 지금 잭슨님 네 그린스모크 쪽으로 가셔서 아 카피 야간은 되게 오, 뭐야, 쉽게 짜야겠다. 전 벙커에서 간지용으로 넣었던 벙커 나쁜 친구. 아 분명히 저 친구 안 때렸던 것 같은데. 죄송한데 그린스모크요? 그린스모크가 지금 IR로 쏴드릴게요. 그 착륙 위치. 아 카피. 야간은 되게 쉽게 만들어야겠네요. 근데 이렇게도 재밌긴 한데. 그러면 다행인데. 이게 좀 어려워지면 네네. 루즈해져서 지루하실까봐. 아 만들면서 그게 항상 걱정이거든요. 네, 지금 이번 미션 되게 난이도 적절한 것 같은데요.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네. 않고.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. 다행. 일단은. 재밌었습니다. 이거 다음부터는 무장 제한 좀 풀겠습니다. 네. 이거 가셨으면 배달하고 아 얘네들 한 10초 정도 20초인가 그렇게 넣어놨고 그 미션이 제가 약간 클릭을 잘못했나봐요. 클릭이요? 네? 네 원래 혹시 몰라서 이 그 휴이 두 대인 거랑 한 대인 미션을 둘 다 만들었는데 실수로 한 그 두 대 미션을 열었나봐요. 그 많이 보인 것 같아서. 얘는 또 왜 안 되는 거야?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? 떴다가 다시 내려볼게요. 납치된 그러니까. 나구는 그냥 계속 납치된 걸로 하고 기억합시다. 이게 좀 이번 미션이 급하게 됐네요.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밌었습니다. 아 일단 그럼 얘들 버리는 건가요? 네. 마음속으로 붙여라. 아 다음에 하게 되면 뭐 야간에 적식 식별하는 방법 좀 더 배워서 와야겠네요. 이게 생각보다 A10이 유린몸이네. 이게 뭔가 네. 터질 줄 몰랐는데 그 장갑차에 맞아가지고. 아 저 벙커들 무섭네.
Covers in position. In position. Up. Down. Up. 헤어스님은 멀티 처음 하시는데 네 괜히 야간에 혹독하게 하셔가지고 아 야간은 혼자서 많이 했었는데 아 이제 이게 카페에서 따로 같이 한다는 걸 하는 거를 처음 해봐가지고 멀티는 항상 자주 합니다. 아 그러시구나. 다른 서버가 저는 항상 비상군 입장에서 임무 수행하다 보니까는 항공기 입장에서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렇게 시작했었는데 제대로 맞들여가지고 아 좋지 그럼 제이텍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될 사람이 위에서 때리고 있으니 그리고 고장 재복도 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어요. 근데 이 공항이 제일 가까운데요. 아, 아 제일 안 돼요. 조금 더 앞으로 비슷한 일 보내고 있어요. 아, 그러네. 지금 공항이 없구나. 사실상 그렇게 거리가 멀지가 않아서 40마일 정도. 네. 헬기로 40마일은 먼데 데이텐으로는 네. 충분 그냥 왔다 갔다 하기에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. 맨날 제트 타다가 데이텐 타면은 속 터져가지고 이제 와이퍼도 업데이트돼서 이제 네. 혹은 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. 생각해 보니까 바이퍼드가 어떤 건가요? F16. 아 바이퍼. 네, 무장이 너무 좋게 업데이트돼가지고 네, 배버리도 날리고 CBU도 아 부럽던데. 아 갑자기 F16 빡상했어. 근데 아, 원래 함도 되게 신기하던데요. 그 HTS에 달린 거예요. HTS가 뭐죠? 함 타기 시스템인가 그거. 아, 그거 정확히 그걸 뭔지 모르겠는데 호네시랑 다르게 그 레이더락처럼 뭐 락하는 게 있더라고요. 와, 호넷 쓰레기. 근데 저는 A10이 좋기 때문에 계속 A10을 쓰는 걸로. 저도 A10 또 나오면 바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래도 A10은 뭐 30mm는 버리지는 못하고. 네. 또 쏘는 맛이 있으니까. 이번에 네네. 실제로 여기 훈련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전에 A10이랑 아파치여가지고. 아, 공군이세요? 아니요, 저는 육군이요. 아... 보통 A10인보다 육군 쪽에서 많이 해주니까 공군은 네. 위험한데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, 저는. 특히 CCT. 아. 진짜 들어가 해봤는데 위험한 데는 저희가 다 들어가요. 걔네 아니야. 아, 그럼 현지 공조 통제사이신 거예요? 아... 때까지의 권한은 사실 없는데 예예 예. 그 이제 저희는 특전사에서 있어가지고 와 멋있다. 기본적인 그 정장 요원들이 이제 항폭을 담당하고 네네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어 이 새끼 좀 우수한데 좀 이제 JFO 교육원에서 JFO 자격 따내고 거기서 오. 더 우수한 자원들이 이제 JTEC을 가는데 특전사의 JTEC은 아직 다섯 명밖에 없어요. 아 전부 다 그러세요? 네, 저는 그 그냥 일반 부적기가 정작이어가지고 그 이제 항폭 담당하고 있고 팀에서 와 이번에 토익 좀 봐가지고 점수 나와서 제일 가야죠. 한국도 그 JFO 교육이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그 국제적으로 그 인증이 받아져가지고 공식적으로. 안녕하세요. 그래가지고 공수 이제 그 받은 날 이제.